뭐 알겠습니다. 저는 제 할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할 거 하세요. 원급 비교 다시 정리해 보면 뭐가 원급 비교였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I am as tall as you. 나는 키가 너만하다.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 라고 해서 원급 비교 정리할 것 첫 번째. 자, 이 문장을 통해서 형태와 그리고 해석 두 가지를 정리하면 되겠다. 나는 너만, 나는 키가 크다. As you. 너만큼. 난 너만큼 키가 크다. 너의 키와 나의 키가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원급 비교 또는 동급 비교라고 합니다. 형태는 as와 as 사이에 원급, 우리가 요 앞에 포커스 52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용사, 부사, 형태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hot을, 뭐 tall을 비교, 여기 tall 나온 김에 tall을 가지고 얘기하면 tall이 톨러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톨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뜻은 키 큰, 더 키가 큰, 가장 키가 큰 이란 뜻인데 그 중에서 원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고 하고 해석은 누가 누구만큼만큼 어떻다 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정리했는 거고요. 두 번째 정리했는 건 뭐였습니까? I am not as tall as, 뭐 똑같은 사람 하면 좀 이상하니까 her. I'm not as tall as her. 요 표현은 여기에 as에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am not so tall as her 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not이 들어간 무슨 문일 때 원급 비교의 부정문에서는 첫 번째 여기에 만큼이나 키가 큰, 뭐뭐처럼 키가 큰 이란 뜻으로,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인 as입니다. as 대신에 뭐를 사용할 수가 있다? so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 설명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I am not as tall as her 했듯이 나는 그녀만큼 키 크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말이 뭐다? 나는 그녀보다 더 작다 또는 그녀가 나보다 더 키 크다. 이 표현들.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한글로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영어로도 I'm not as tall as her가 뭐하고 똑같고 I am shorter than she, her 또는 she is taller than I am 또는 me 하고 이 세 문장 I am not as tall as her 1번 I am not so tall as her 2번 3번 I am shorter than her 4번 She is taller than me.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어? 하필이면 네 문장의 뜻이 똑같네? 그럼 다음 다섯 개의 문장 중 다른 얘기하는 문장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 내기 딱 좋죠. 됐습니까? 이게 원급 비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A에서 추가 요구사항은 비교급으로 가능한 건 비교급으로 표현해보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시카는, 아, 팸은 제시카만큼 말랐다. 제시카의 마른 정도와, 팸의 마른 정도와 제시카의 마른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한다. 그래서 thin의 반대말은, thin의 반대말은 뭐, 내용적으로 fat이 될 때도 있고요. 또 thick이 될 때도 있습니다. thin의 뜻은 마른 이란 뜻도 있고, 얇은 이란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마른 thin, 얇은 thin. 그러면 마른의 반대말은 뚱뚱한이고 뚱뚱한 이란 뜻을 가진 영어는 fat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두꺼운 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두꺼운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는 thick이죠. thick.
자, 여기 띠는 얇은 이란 뜻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 보고 얇다고 얘기하진 않죠. 마른 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둘의 마른 정도가 비슷하니까 Pam is as thin as Jessica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Pam is as thin as Jessica. 둘이 마른 정도가 거의 동급이다. 그래서 as하고 as 사이에 thin은 어떤 식으로 되겠다. thin에 대해서도 써보면 thin, thinner, thinnest. 마지막 자조. 어, 선생님 th를 하나로 봅니까? th 소리가 하나니까. 글자는 둘이지만 소리 하나니까 이거 자모자입니다. 자모자. thin하고 hot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n을 두 번 써줘야 됩니다. thin, thinner, thinne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Pam is as thin as Jessic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 중에서 thin, thinner, thinnest 중에서 원급을 사용해야 되겠다. 아, 그 다음에 Sam은 반만큼 어찌. 자,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 다른 점은 여기에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여기는 형용사의 원급 비교 문장이고요. thin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의 원급 비교냐면 부사의 원급 비교입니다. 부사 문장. 부사가 들어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1번 문장은 형용사가 사용됐고요. Pam is as thin as Jessica. 2번 문장은 부사를 사용한, 그러니까 지금 비교라는 이 문법 자체에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품사 두 가지는 형용사하고 부사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이란 형용사를 이용한 세 가지 비교 표현 방법도 있고 어찌, 더 어찌, 가장 어찌 라는 부사를 사용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표현도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문법의 주요 등장인물은 뭐다? 형용사와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샘이 말했다는 문장에 누가 다 붙여놨네요. 누가 다? Sam spoke. Sam spoke. As 등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s quietly as Bob. Sam spoke as quietly as Bob. 만약에 샘이 그냥 조용하게 말했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뭐겠습니까? Sam spoke quietl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팸이 말랐다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팸은 배짝 말랐어요 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했겠다? Pam is thin 이랬겠죠. 그럼 여기에 thin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 thin이라는 형용사 thin 사이에다가 as랑 as 놓고 뒤에다가 비교될 대상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마찬가지 샘이 조용하게 말했다는 표현 Sam spoke quietly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샘이 조용하게 말했다는 문장이 지금 초록색 형광펜으로 샘이 말랐다라는 표현 단순한 표현 Pam is thin Sam spoke quietly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thin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사이에다가 as랑 as를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quietly나 원급의 부사 사이에다가 as와 as를 넣고 이렇게 뒤에다가 비교될 사람을 넣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1번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is가 생략됐습니다. Pam is as thin as Jessica is 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대로 표현하는 규칙을 다 지킨 문장이야. 이 as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제시카 is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생략됐을까? Sam spoke as quietly as Bob. 뭐라고요? 오케이. 근데 반복되는 거 싫은데 Sam spoke as quietly as Bob did. 됐습니까? 이 녀석들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as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뒤에다가 누가 다를 써줘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Sam spoke as quietly as Bob did.
일단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하니 그냥 베토벤이 유명하니라는 표현은 뭐예요? 베토벤은 유명합니까? Is Beethoven famous? 하면 되겠죠. 근데 비교를 하랍니다. 그래서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하면 되겠죠.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그냥 베토벤은 유명합니까? 라는 표현은 초록색 형광펜 Is Beethoven famous? 없겠죠. Famous 비교 문장의 비교 표현, 비교 문법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형용사와 부사. 그래서 여기 형용사 famous가 등장했으니까 이 형용사 famous 사이에 앞뒤에다가 as와 as를 넣고 뒤에다가 비교 대상을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 그럼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t, car, cat이 났다. 자전거하고 고양이하고 비교하지 않겠지.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as a car is가 생략되었다. 오케이. 만약에 그냥 자전거는 빠르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으면 그냥 자전거는 빠르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으면 그렇죠. A bicycle is not fast 였겠죠. Fast가 형용사죠. 그래서 비교, 원급 비교해서 Fast라는 형용사 나왔네. 그러면 이 Fast 앞 뒤에다가 as를 쓰고 A car인데 그런데 여기에 not에다가 이렇게 강조 표시 하겠죠. 강조 표시 왜 했어? Okay.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 is 라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as는 as 대신에 이와 같이 so를 쓸 수도 있다. Not so fast as a car. Not so fast as a car. Not as fast as a car. Not so fast as a car. Not so fast as a car. Not as fast as a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진 않다 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초콜릿을 희한하게 복수로 표현했네. Are 특이하게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are. 그냥 과일은 달콤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였겠다? Fruits are not sweet 이었겠죠. Sweet이 달콤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여기에 so fruits are not so sweet and not so sweet as chocolate a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Fruits are not so sweet as not so sweet as not as sweet as chocolate are. 됐습니까? Okay. Quietly 반대말 뭐죠? 뭐 알다가 많은 거 같노? Loudly 그렇지. 됐습니까? Loudly의 뜻은 시끄럽게. 오케이. 어찌시로서의 반대말 해야죠. Loud는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죠. Quietly 조용하게. Loudly 시끄럽게. 오케이. Famous의 반대말은 뭐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Fast의 반대말은 Slow. 반대말 왜 하는지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을 거야. Fast 빠른 지금 이제 fast 여기에 fast가 fast의 반대말로서 slow일 때도 있고 slowly일 때도 있습니다. fast의 반대말이 slow일 때도 있고 slowly일 때도 있습니다. 헤이 졸린 것 같으니까 채빈이 왜 fast의 반대말은 slow일 때도 있고 slowly일 때도 있는 거죠? 헤이 fast는 빠른이란 뜻도 있고 빠르게란 뜻도 있는데 문장 속에 빠른이란 뜻으로 썼을 때 반대말은 slow, slow겠지. 빠르니 어찌시냐? 하지만 fast가 빠르게 란 뜻으로 쓰였을 때의 반대말은 slowly, 느리겠지. 지금은 fast가
형용사로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자격으로 와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장에서의 반대말은 slow가 반대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sweet의 달콤한데, 달콤한 거에 반대말은 좀 존재하기 좀 힘들긴 한데, 뭐 이 기회에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맛을 나타내는 거, 우리말로 단맛도 있고, 뭐라고? 짠맛. 그렇죠. 짠맛 뭐예요? salty. salt는 소금이라는 명사고요. salty는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거죠. 짠맛도 있고 또 무슨 맛 있어요? 신맛? 매운맛은 hot, spicy 뭐 이런 거고요. hot, spicy. 또 신맛은 sour. 13? thirsty, 목마른? 또 신맛도 있고 또 무슨 맛 있어요? 쓴맛. 이런 빌어먹을 bitter 쓴. 또 학기 시작됐죠. 또 어떤 맛이 있나요? 오케이. nausea 뭐 그런 단어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요 정도 맛에 관련된 건 알아두셔야 되겠다. 형용사들, 맛 표현 어떤 시들? salty potato chips, bitter medicine, sour lemon juice, sweet candy, sweet cake, hot chicken, hot 떡볶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이거 왜 했느냐? 자, 추가 주문 비교급 가능한 게 몇 개 있어요, 재빈? 이거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4번하고 5번 비교급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머리는 하나도 쓰지도 않는데.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의 비교급 버전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는 이런 말로 똑같은 말 해볼까요? 이게 있죠. 또 자동차란 말로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전거는 자전거보다 더 느리다 라는 표현 영어하면 A bicycle is slower than a car. A bicycle is slower than a car가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 하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그래서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 A bicycle is slower than a car.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랑 똑같은 우리말은 뭐 씁니까? 뭐 일단 그게 가능하죠? 초콜릿이 과일보다 더 달다. 좋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스윗의 반대말 했어요? 안 했어요? 스윗의 반대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쓴맛이 반대말이야 치자. 그러면 우리말로 뭐 쓸까?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하겠죠. 어색해서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초콜릿이 과일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은 초콜릿 are sweeter than fruits. 그래서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Fruits are not so sweet as chocolate. Chocolates are sweeter than fruits.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했는데 Tom is 13 years old. Tony is 13 years old too. 둘이 동갑내기래네요. 그러면 한 문장 하면 뭐겠다? Tom is as old as Tony is. Tom is as old as Tony is. 그래서 비교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여기에 Tom is as old as Tony의 초록색 형광펜 칠할 건 누구야? 그렇죠. 얘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채빈, 소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안 되겠죠. 그 다음 Line A is 15cm. Line B is 15cm. 면 여기에 딱 어울리는 형용사는 long이죠. 됐습니까? 만큼 긴이란 표현 하면 되겠죠? Line A is as long as line B is. Line A is as long as line B is. 둘의 길이가 line A는 선분 A는 선분 B만큼 길다. 오케이. I have 10 books. Molly has 15 books. 나는 책 10권 갖고 있고 Molly는 15권 갖고 있어. 그러면 자, 요거는 빈칸 채우기 전에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보면 우리말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란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뭘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만큼이나 많은 책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죠? 누구만큼? 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지 않다. 난 안 갖고 있어요. I don't have. 만큼이나 많은 책을. 만큼이나 많은 책을. As many books as Molly.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강조 표시했죠.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여기다 이렇게 강조 표시했죠. 왜 했어? 여기다가 so 쓰려고.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여기에 I don't have 쳐다봤죠? I don't have 왜 쳐다볼까? 'Cause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does. 생략된 말은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does.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does. Okay, 여기에 형용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과의 제목이 뭐고 비교고 비교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여기에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does의 형용사나 부사 있나요?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 비교 파트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북스는 난 명사인 줄 알았는데 형용사나 부사에 속하나요?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어? 롱? 어디 보고 있니?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데 비교 파트에 등장한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없어요?
이거 수량 형용사 이러면서 안 배웠니? 아, 배웠어.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any as many more most 이런 거 안 배웠니? long longer longest old older oldest old older oldest long longer longest many more most 이런 거 했는 애들이 형용사나 부사잖아. 그쵸?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lack cap is $15. The white cap is $20. 까만색 모자, 야구 모자는 $15고 하얀색 야구 모자는 $20입니다. 그러면 까만색 야구 모자란 말로 시작해서 우리말 먼저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야구 모자는 까만색 야구 모자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말 모자 그렇죠. 하얀색 야구 모자만큼 비싸진 않다. $5 더 싸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표현은 까만색 야구 모자가 만큼 비싸지는 않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래요. The black cap is not as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칸이 안 맞네.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그래서 that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1번, 2번, 3번까지 배웠죠. 몇 번 that이야 이거?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당연히 1번이죠. 저 흰 모자, 그 까만색 모자가 저 하얀색 모자만큼 비싸지는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손가락질 대시죠. 지시 형용사.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강조 표시했으니까 여기다가 s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expensive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 얘기 하겠죠.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까만색 모자는 비싸지 않습니다 라는 단순한 표현 해볼까요? 까만색 모자는 비싸지 않아요 라는 단순한 표현은 비교 표현 말고 그냥 단순 표현. 까만색 모자는 비싸지 않습니다. Expensive. Expensive 뜻이 뭐예요? 형용사죠. 습니까? 원급으로 사용됐고 앞뒤로 as와 as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 as 뒤에는 비교 대상인 저 흰 모자 that as that white cap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하겠어요? 취입이죠. 자 그래서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는 비교급 비교가 가능하죠. 걔가 몇 번이야? 3, 4번의 공통점 뭐야? not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러고 보니까 many의 반대말도 안 했네요. many의 반대말이 뭐예요? 퓨죠. I have few friends. 나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many friends. 나 친구 많지롱. 됐습니까? 반대말 왜 했는지 알죠? 눈치챘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그래서 나는 이런 말로 해볼까? 이래.
그렇죠. 또 오케이, 위에 문장. 나는 몰리보다 더 적은 책을 갖고 있어요. 누가 다? I have what? Fewer books. 비교 대상. 오케이. 이렇게 쳐다봤죠. 그래서 뭐? I have fewer books than Molly does. 됐습니까? 나는 몰리보다 더 적은 책을 갖고 있다. I have a fewer books than Molly does.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누가 다? 몰리. 아, 몰리는 책인 모양이죠? 언제까지 몰리 have 할래? 몰리 그만 좀 have 하세요. 또는 그냥 Molly has more books than me. 몰리가 나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lack cab isn't so expensive as that white cab. 아우 같은 말. 그러면 that 또는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흰 모자 더 비싸죠. than the black cap.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흰 모자가 더 비싸. than the black cap. 까만 모자보다. 그 다음 또 다른 버전. the black cap is cheaper than the white cap. The black cap is cheaper. 까만 모자가 더 싸 than the white cap. 그래서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The black cap isn't so expensive as that black cap.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than the white black cap. The black cap is cheaper than the white cap.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다섯 개 중에서 다른 얘기하는 거 고르세요. 에서는 여러분들 expensive의 반대말이 뭔지, tall의 반대말이 뭔지, thin의 반대말이 뭔지. 그쵸?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wide의 반대말이 뭔지. 그쵸? wide의 반대말이 뭔지. 그쵸?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narrow. wide가 뭔 뜻이었는데? 넓은. narrow. 좁은. 됐습니까? 그 다음. 자, 그래서 diligent의 뜻은? 부지런한. 무슨 씨야? 그쵸. 이 표현의 비교 표현 문법에서 주인공이겠죠, 얘가. 반대말은 lazy. 레이지 아니고요. 이건 분노, 격노란 뜻이고요. 우리 대통령이 잘 하시는 거. 레이지. 분노, 격노. lazy, 게으른.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둘 중에서 비교급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칼질. 누가? 1번. 누가? 오케이. 누구랑 비교해서? 애나만큼. 뭐하지는, 아, 뭐하다?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걔는. 누구랑 비교해서? 비교해서. 사자만큼 빠르지는 않다. 라는 말은 누가 더 빠르죠? 그럼 걔는 더 느리겠네요. 됐습니까? 자, 먼저 1번. 에밀리는 애나만큼 부지런합니다. 라는 표현. 그러면 에밀리 is as diligent as 애나. 에밀리 is as diligent as 애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문장에서 쓸 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독서하면 되겠네. 또는 어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복수형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단수형으로 하든지. 그러면 dogs are not as fast as long. 어차피 복수했으니까 여기도 하든지 a dog is not as fast as a lion을 하든지. Dogs are not as fast as lions. A dog is not as fast as a lion. 걔들은, 그리고 여기에 not에 강조 표시하고 여기에 얘 대신에 so가 Dogs are not so fast as lions. A dog is not so fast as a lion. 이렇게 하시든지 not so 하시든지 not as 하시든지 not so, not so. 뭐가 낫지? 나 낫다 막 이러죠. 어른들 모여가지고 그쵸? 나 낫소 막 이러면서 하잖아. 아니야? 그럼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본 사람도 있잖아. 저 준호 봤잖아. 나 낫소 막 이러면서 놀잖아. 그치? 어? 그러면서 놀지 않나요? 노시지. 레크리에이션 즐기시잖아. 나 낫소 막 이러면서. Not so fast a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비교급이 가능하니까 자, 요 버전으로 비교급 똑같은 문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dogs are slower than lions 하든지 또는 lions are faster than dogs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 선생님 세 문장인데요. 야 이거 as로 바꾼, as를 so로 바꾼 것까지 합치면 네 문장 맞잖아. 됐습니까?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시험 치는 학기가 왔죠? 기대가 되죠? 뭘 망해요? 그냥 그동안 했던 거, 나 그동안 시험 안 쳐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고 정신도 좀 차리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잘했구나 라면서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시험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설명. 자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는 일단 먼저 우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먼저 써보면 일단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뭐 이렇게 B보다 A가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뭐뭐한 다 이 얘기 할 때 쓰는 게 비교급 비교죠. I am taller than you. 너보다 내가 더 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I am. A is taller than B. 하면 A is taller. A가 키가 더 크다. 뭐보다? Than B. B보다. A is taller than B. 이렇게 얘기하면 A가 B보다 더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 비교 문법의 주인공은 뭐라 그랬고? 비교급의 주인공은 어떤시 어찌시 형용사랑 부사라 그랬고요. 비교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비교문법은 전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비교문법 전체 조심해야 될 건 A is as tall as B 했는데 이 녀석을 조심해야 돼. A is tall. A is as tall as B 할 때 이 녀석 참 조심해야 돼요. 뭐 A is 뭐 taller than B 했을 때 이 녀석 늘 조심해야 돼요. 이 녀석 가지고 장난치는 시험 문제도 많이 봤어요.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틀린 문장 씁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틀린 문장 쓸 거고요. 틀린 문장 쓸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대체 왜 틀렸을까? 됐습니까? 근데 쉬울 거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My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you. 어디 틀려올게. 선생님 아까 전에 뭘 늘 조심해라? 얘를 늘 조심하라 그랬어. 그렇지.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문장은 뭐였냐면 My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you 이래 놨었어. 됐습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내 책이 네 책보다 더 재밌어. 작가들 둘이서 싸우는 모양이죠. 내 책이 더 재밌어. 네 책이 더 재밌어. 너 네 책은 재미없어. 뭐 하는가 봐.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다? 책이랑 너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이 틀렸어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됐습니까? 비교 대상이 뭐가 돼야 된다? 같은 뭔가라야 된다고. 같은 걷기. 어?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가 더 오래 사는지 아니면 네가 더 잘생겼는지 뭐 이런 거. 비교할, 서로 비교할 수 있어? 어? 어? 타조가 더 빨리 뛰는지, 아마, 아니면 하마가 더 많이 먹는지, 뭐 이런 거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뭐 빠르기를 비교할 것 같으면 하마랑 거북이 중에서 누가 더 빠른지를 비교하든지.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녀석을 잘 사용해야 된다. 같은 급이 되는 거,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야지. 엉뚱한 것끼리 비교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비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늘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 세 번 봤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끼리 비교하는 거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 원급 비교든 비교급 비교든 최상급 비교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비교급 비교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비교급 비교는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거죠. 그쵸? 야, 네 언니 봐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 형 봐라, 형. 어? 뭐 이런 거. 얼마나 못생겼니? 너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언니 봐라 저렇게 게으른데 아유 우리 너는 참 부지런하구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참 듣기 좋아하는 소리죠. 옆집에 봐라 옆집에 옆집에 누구는 봐라 이번에 어 2학기 중간고사 쳤는데 어 영어 100점이 난다 됐습니까? 이게 비교죠. 됐습니까? 그럼 참 듣기 싫어하는 거 나는 난데 그냥 나로서 좀 좋아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해서 둘 중 하나가 더 뭐뭐하다 라고 할 때 쓰며 형태는 taller than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more expensive than 쓰고요. 제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는 이번에 이번 학기 중2들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어? 어? 중2 저기 어디야? 저기 뭐지? 에이 말고 현일중. 어. 됐습니까? 야, 거기 나오면 이제 뭐 시험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 거 아니야? 어? 걔네 학교에서 나왔으면 니네 학교, 니들 2학년 됐을 때 나올 수도 있겠지. 너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렇습니까?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THAN입니다. 라는 형태로 뭐보다 더 뭐뭐한 이런 뜻이다. 뭐 예문들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이러고 있네요.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이런 문장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이런 문장도 보이죠. 됐습니까? 아빠가 뭐 하신다?
오신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 집에. 이거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부사의 비교급이야? 어떤이야? 어찌야? 그렇죠. 더 어찌 오신답니까? 더 일찍 오신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오케이. 여기 요거 하고 요거 쳐다봤죠? 그러면 mom does.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does. 됐습니까? 아빠가 엄마보다 더 일찍 집에 오셔.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Tigers are more dangerous. 그래서 호랑이가 어떻답니까? 더 위험하대죠. Than foxes. 뭐보다? 여우들보다. Than foxes are. 생략된말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엄마가 집에 오시는 것보다 더 일찍 집에 오십니다.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does. 에이,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읽으면 참 더 빨리 잘 읽을 텐데.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does. 에이,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갖고 문장이 기억되겠나? Dad comes home earlier.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does. Than mom does. Tigers are more dangerous.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are. Than foxes are. 또, 아, 이런 문장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비교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건 뭐냐?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뭔 얘기할 거냐? 자, 여기에 뭐 much, even, still, far, a lot. 머치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라는 얘기인지 하는 거죠. 머치가 much money.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많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훨씬. Much better. Much better. 훨 낫네. 훨 낫네. 그렇지. Much better. You are much better than your sister. 뭐 이런 거죠. 아. 됐습니까? 아닌가요? 아,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even. Even. 무슨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렇죠. 심지어. 라는 뜻도 있고, 훨씬. 이란 뜻도 있다. Even better. 훨씬 낫네. Even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그 다음 still. 무슨 뜻도 있고 또 훔치다 이래봐라. 혼난다. 새끼다. 여전히. 그렇네요. 아직도. 아직도.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훨씬. 훨씬. I still love you. 이건 여전히 아직도고요. Still better. 혼란네. Still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혼란네. 다음 far. 먼이란 뜻도 있고 또 멀리, 멀게. Farly 이런 거 안 배웠죠. 예, 패스트 같은 놈이고요. 어떤 어찌 지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훨씬 far better. 몰랐네.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몰랐네. 몰랐네. Far better. 그 다음 a lot. 무슨 뜻도 있고 많이. 많이. Thanks a lot. 많은 고마운가 봐요. 헤이. 많이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훨씬. A lot better. 훨 낫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훨씬 5종 세트라고 합니다.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예?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지? 어느 때 쓰셨으면 들어간 훨씬이나 때도 뭐 들어간 것들 중에 뭘 뭐
Yeah. This is a lot better than that. This is much better than that. This is still better than that. This is even better than that. This is far better than that.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자, 여기는 왜 하고 있느냐?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아, 오늘 날씨 뒤지게 덥겠어. 더워 죽겠어. 그러면 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It's very hot 돼요. It's very hot 되고. It's so hot 돼요. It's much hot 돼요. 안 된다고요. 베리나 so 뒤에는 이거 무슨 급이지? 무슨 급이냐고. 무슨 급이냐고. 원급이 와야 된다고. It's very hot. It's so hot. 자, 그래서 이건 뭐? Today is much hotter than yesterday. 밖에 안 된다고. 얘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급은 very나 so가 꾸며줄 수가 없어. 자, 의미로 얘기하면 매우 더더우니야. 훨씬 더더우니야. 훨씬 더더우니 어울린다고. 훨씬 더더운. 훨씬 더우니야. 매우 더우니야. 아, 그래? 매우 더운이라고요. 무슨 급을 꾸며주는 얘들은 다 부사들입니다. 부사들. 됐습니까? 부사로서 뒤에 오는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꾸며주려고 왔는데 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고 싶다. 근데 비교급이다. 그러면 훨씬 5종 세트 중에 하나 써야지 소나 베리를 써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이거. 됐습니까? 다음 중 맞는 문장은 his brother is very stronger than him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야. His brother is very stronger than him이 아니고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그의 남자 형제가 그 남자애보다 훨씬 더 힘이 세대요.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Much stronger, even stronger, still stronger, far stronger, a lot stronger 라고요. Very stronger와 so stronger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she runs even faster. 그녀는 심지어 더 빠르게 뛴다가 아니고요. 그녀는 훨씬 더 빠르게 뛴다 than her brother. 남자 형제보다. 남자 형제 세 살이죠.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자 형제가 그 남자애보다 훨씬 더 힘이 세대요. 그래서 뭐? Than him. Okay,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e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남자 형제, 세 살짜리 남자 형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화면 보시고요. Okay, even faster. 또. Even faster 또 뭐? 복은 나도 하겠다. Far faster 또. Much faster 또. Still faster 또. 어, 뒤로 하면, 뒤로, 뒤에 하면 불리해? 알았어. 어, she runs even faster 또. 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알고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명입니다. then 뒤에는 주어 동사는 목적격 형태로 써도 되는데 원칙은 뭐 쓰는 게 원칙이다? 누가다 쓰는 게 원칙이다. 주어 동사 쓰는 게 원칙이다.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여기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게 아, 왔단 말이야.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뭐, 그렇죠? 근데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me 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 왜 안 돼? 원래 왜 안 될까? 얘가 뭐라서 안 되는 걸까? 얘가 뭐라서? 접속사라서. 원래는 than I do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than me, me로 문장이 끝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단 말이죠. She likes I야, she likes my야, she likes me야. She likes me. 그렇죠. 이런 목적격으로 문장이 끝나면 참 깔끔하게 깔끔한 느낌이 든다. 원칙은 접속사기 때문에 누가 다 그릴 수 있는 걸 써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렇게 목적격만 쓰기도 한다. 뭐 해주겠다. 틀렸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봐주겠음. 그러면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느리게 걷는다. 슬로우 반대말 알 거고 잭의 손은 마이크의 손보다 크다. 라지의 반대말 정도는 알겠죠. S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저것보다 더 쉽다 라는 표현. easy의 반대말 뭐 h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d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시죠? 나에게는 그에게보다 더 크다. big의 반대말 아시죠?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 말한다. 아, 이 where의 반대말 아시죠? 왜요? where의 반대말 몰라요? B로 시작하는데? 이 꽃이 저 꽃들보다 더 아름답다. Look at 누굽니까? 피규어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아, 뭐, 딕셔너리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텍스트북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빠빠빠빠.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가 훨씬 더 길다. 무슨 시제인지 파악되죠? 우리말 보면. 자, 지금까지 비교급 비교였고요. 이제부터 최상급 비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거 잠깐 정리하면 뭐하고 뭐 배웠어?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 배웠고 지금은 뭐 배운대요? 최상급 비교 배운다는데 얘들 둘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최상급 비교랑 비교했을 때 얘들 둘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돌을 안 쓴다. 어, 그렇지. 그런 것도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와 B를 비교할 때 쓴다. 됐습니까? 뭔가 둘이다 대상이. 그런데 최상급 비교는 더를 쓴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셋 이상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두 개가 아니고요. 어떤 두 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집단이나 그룹 뭐 이 꽃들, 저 꽃들이라든지 에이 우리 반 아이, 우리 반 친구들 뭐 1반 친구들, 2반 친구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쨌든 두 개든 아니면 두 개의 묶음이든 이렇게 둘로 묶을 수 있는 둘을 비교하는 것이 원급 비교하고 최상급 비교인데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 비교가 가능해. 왜? 구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니? 건물 몇 개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구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비교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누가 노래 제일 잘하니? 우리 반 몇 명?
스무 몇 명이라 치자. 스무 몇 명 중에 한 명. 됐습니까? 스무 몇 명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 비교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상급 비교 이미 알고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말로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내가, 우리, 반에서. 요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버전도 있었냐면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크다. 이런 표현이 바로 무슨 급 표현? 무슨 급 비교? 최상급 비교다. 자, 우리 반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뭐뭐들 중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 일단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면 뭐라 그러냐? I am the tallest. 그 다음에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렇지. In my class. I am tallest in my class. 우리 교실 안에서라 그럽니까? 우리 반에서라 그럽니까? 교실 안에서라고는 안 하겠죠. In my class.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중 안에서는 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 할 때는 I am the tallest. I am the tallest. 뭐뭐들 중에서는 뭐랄까? 그렇지. Of my friends. 최상급 표현은 이와 같이 최상급 표현 한 위에 where에 대한 대답에는 주로 전사 in 쓰고요.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명사 of my friends, of the books. 근데 예외적으로 쓰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게 of the year 이 표현. 1년 중에서란 표현은 in the year를 안 쓰고 of the year 이 표현을 씁니다. 1년 중에서 of the year. 자, 그래서 비교급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설명 방식이 나오고 있죠? 표. 표 딱 보면 딱 정리가 탁탁 잘 되잖아, 그치? 자, 형태는 the tallest 또는 the tallest student 이런 거. I am the tallest 또는 I am the tallest student. 그 다음에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뭐뭐 여기다가 들이란 말 놓겠습니다. 뭐뭐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그 다음에 the tallest student 한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In 구미. In my class. In the park. In the world.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더 플러스 최상급 한 다음에 in the world를 모아놓은 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 The oldest man in the worl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책 보면 있잖아. 어? 그 책에 보면 the oldest man in the world. 뭐 이런 거 있잖아.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책에 보면. 뉴욕 타임즈에 보면 the tallest man in the world가 있더라. 몰라요? 그 책? 아, 소설이다. 어, the shortest man in the world. 뭐 이런 거 그 책 보면 있잖아. 기네스북. 그래. 아, 기네스북이야? 아. 기네스북이죠. 오케이. 그래서 쭉 in where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는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재빈아?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이랬죠.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He walks how the fastest? 누구랑 비교했을 때? Of the three.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이라고 말한 친구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어디에서 얘기했다 할까?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이라고 어디에서 얘기했다 할래? 뉴욕에서 얘기했다고? 말이 돼?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어디에서 얘기했다고? 아니 그거 아무거나 정하면 되는 건데. 사우디. 네? 사우디에서 얘기했다?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 뭘 넣어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뭘 넣어달라 그랬는데 이걸로 정보가 부족하잖아. 응? 뭐래? 자전거 방에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어? 자전거방 가갖고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이라고 했다 치자.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이런 설정이 하나 필요합니까? 이번 문장도 이런 설정이 하나 필요하죠. 그쵸?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어디에서 이랬다 그럴까?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럴까? 어떤 행사에서? 기네스북에서 이렇게 했다? 기네스북에서 한 것 같으면 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뭐 이렇게 이거 누가 더 이거를 빨리 하나? 쟤는 시합 있잖아. 그 기억이 안 나요? 어. 마라톤 넌 걷냐? 아. 경보대회라 그러죠, 경보대회. 어. 그럼 경보대회 출전한 사람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럴까? 경보대회 출전한 사람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럴 것 같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알로 시작하면 되지. 언어. 됐습니까? 경보대회 나간 사람이 영어로. 오케이. 1번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 1번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문.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은 다른 녀석들과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관로하고 명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했죠. 근데 1번만 넣어놨으니까 내가 설정을 안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 명사가 없어. 여기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황 설정을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채빈아, 그만 졸고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래서 네가 넣어서 읽어줘. 그럼 KT부터 여기.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뭐? Five 뭐?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죠.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됐습니까? KT가 가장 키 큰 여자아이다. Okay. O 플러스 복수명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둘 중에서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KT가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커.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오케이. 저 눈으로 공부하는 천재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쭉 불어 죽겠어. 난 진짜 눈으로 공부 안 되던데. 공부는 입이 하고 손이 하던데. 그
그 다음에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runners. He walks the 그렇다면 fastest 뒤에 쓸 수 있는 건 He walks the fastest. He walks the fastest 를 넣을 수가 없구나. 얘는 참 미안합니다. 못 넣었네요. 어찌시 자격으로 왔습니다. 어찌시 뒤에 명사를 넣진 않죠.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runners. 세 명의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 경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빵이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bikes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most expensive. 그 다음에 여기에 expensive는 형용사야 부사야?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bikes. 그러니까 이번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the most expensive bike야, bikes야. 아, this인데 여럿이 되는 모양이죠. This is the most expensive bike of all bikes. 이게 가장 비싼 자전거야. 모든 자전거들 중에서 this is the most expensive. This is the most expensive bike of all bik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둘 중에서는 of 플러스 복수명사고 뭐뭐 둘 중에서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 building is the tallest. 아이고 반갑게 인사했죠. 그쵸. 이름 불러줘야지 인사했으면. 아유 씨 이름도 안 불러주고 인사하면 걔가 되게 내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삐지겠지. 얘 이름이 뭐야? 쌤이 참 싫어하는 이름. 부정.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자꾸 부정이래.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그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다.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Where?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이것이 가장 비싼 자동차다.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T는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입니다.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KT is the tallest girl. 뭐라고?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runners. This is the most expensive bike. Most expensive bike of all bikes. 어우, 그렇죠. 막 이 막 그 만화로 치면은 막 이렇게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스스로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 맞아?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s the tallest one.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e city.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 Okay. 그래서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게 없어도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오케이. 자, one of my friend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one of my friend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린 거죠? 아, 이게 문장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나 하다시나 뭐 이런 거 들어있나 봐. one of my friend.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렸나요?
그렇죠. 내 친구 중 한 명이죠. 그럼 내 친구 중 한 명이 되려 그러면 내 친구가 최소한 몇 명 이상이라야 돼? 여러 명 이상이라는 표현도 있나요? 한 명 이상이라는 표현도 있나요? 아,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친구 한 명인데 내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 내 친구 한 명인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어? 오케이. 내 친구 중 한 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렇죠?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 books money. 그렇죠. one of the books밖에 안 된다고요.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뭐, 그 수학공식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아,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막 수학공식처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one of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뭐 중 하나, 물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소수에 가서 호수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물 중 하나가 더럽군,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호수 위에 있는 오리들 중 한 마리가 꽥꽥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One of the ducks, 이렇게 얘기하겠죠. 채빈이는 이제 one of the 복수명사는 언제까지 기억할 예정이야? 한 30분? 어? 그렇게 졸면서 수업 받으면 한 30분 기억할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최상급을 넣으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One of the fastest car. One of the fastest cars. 뭐야? One of the fastest cars. 가장 빠른 차들 중 하나, 이 말이죠. One of the most expensive cars. 가장 비싼 차 중 하나. One of the most handsome boys. 가장 잘생긴 남자아이들 중 하나. One of the most popular singers.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중 한 명.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는 안 당할 자신들이 있으시죠? 나 당하고 말 겁니까? 난 꼭 사기 당할 거야. 난 꼭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말 테야. 그렇죠? 난 꼭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내, 그렇죠? 20대 젊음을 불태워서 무리온 2억을 다 날려버리고 말 테야. 그리고 좀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뭐라고요?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One of the book books money. 그렇게 해서 머리에 기억 남겠다. One of the books. Okay.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야. 3 더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7은 14고 9 곱하기 8은 64고 뭐 이렇게 공부한 느낌인데? 2 곱하기 2는 4지. 7, 6, 42잖아! 2 곱하기 2를 좀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까? 9 곱하기 8을 좀 더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까? 그치. 98에 72, 2, 2, 4 이래갖고 참 공부 잘 되겠다. 졸리기만 할 것 같은데?
어? 졸리기만 할 것 같다고. 꼭 어? 보면 구구단 외우라 그러는데 2단 막 크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힘 빠져가지고 9단 가서는 이제 대충 합니다. 아 힘들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리 내서 읽는 애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이렇게 읽어. 듣는 사람 잘 자겠다. 어? 듣는 사람 잘 자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요. 영의 반대말을 알 거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누군가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뭔 나라인데? 중국. 중국이 제일 크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였더라? 시아가? 헤이, 치타는 모든 육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 김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입니다. 선생님 성이 뭔지는 알죠? 축구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여기에 생략된 말 좀 넣어주시고요. 상황을 줘야 되겠는데? 상황이요? 벤 친구, 벤 지 친구들하고 같이 내기하러 갔어. 벤이 친구들과 야, 너는 내기한다고 다 도박이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야?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이렇게 해서 비교 파트 설명을 마쳤습니다. 됐습니까? 챕터 10. 나가! 오케이. 오늘 안 되는데. 오늘 안 돼. 오늘은 안 된다고 하세요. 오늘 안 돼요. 오늘은 할 수가 없어, 나도. 자, 투부정사입니다. 챕터 10. 2학기 때 등장할 예정이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자, 투부정사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름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읽어보세요. To go there. 밑에 거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투부정사인데? A야 B야? 당연히 A가 투부정사죠. 뭐 이것도 몰라요? 어느 게 투부정사인지 구분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총룡아 왜 A가 투부정사인데? 응? 아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그치? 그럼 넌 이 세상 모든 투부정사의 어떤 규칙을 발견할 생각 말고 모든 투부정사를 다 외워버릴 거.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너는. 그치? 얘가 왜 투부정사인데? A가 왜 투부정사인데? 채빈, A가 왜 투부정사인데? 응? 어? 와,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초딩 때 수업할 때 뭐 했습니까? 어?
고대어 뜻이 뭐야? 거기 가다고. 스쿨은 학교. 그래서 다시 이채빈, 왜 A가 투부정사인데? 언제 정신 차릴래? 잔소리 좀 그만하자. 수업시간에 이런 것까지 잔소리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것까지. 어? 왜 얘가 투부정사입니까? 뭐가 도대체 투부정사라고 얘기했습니까? 투 뒤에 뭐가 오는 게 투부정사라 그랬어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동사 원형으로 사용됐을 때 그때를 보고 투고 대어 할 때 투랑 투스쿨 할 때 투는 생기기에 똑같지만 이 투를 보고 뭐라 그랬어? 전치사라 그랬죠. 그럼 B는 왜 전치사야? 아, 박청룡 B가 왜 전치사인데? 아, 거기 더 뒤져보면 뭐가 나오냐? 어? 네 머릿속을 뒤지라고. 오케이. 이렇게 합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어, 왜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냐? 여기에 명사가 있으니까. 무엇 학교? 어디로 학교로? 어? 근데 얘는 to go there 하면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to go there 옆에다가 뭐 할지 다 알 텐데 to go there 옆에다가 선생님이 뭐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얘를 보고 왜 to 부정사라고 했느냐. 자, 일본 놈들 원래 이름은 원래 영어 문법이니까 이름도 영어로 가지고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은 to infinitive입니다. 네. infinity? 응. to infinitives입니다. to infinitives. infinitives의 뜻이 뭐냐? 무한한. 이 뜻이면 무한한. to가 붙어 있는데 뜻이 엄청나게 많다. 이 뜻입니다. 어? to 뒤에 하다시가 왔는데 뜻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까지는 아니고 한 12번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네. 쫄지 말고. 됐습니까?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네. 어, 선생님 12개 어떻게 외우냐. 어, 12개를 외우려고 그러니까 못 외우지. 어?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날아? 여기까지 날아야 돼. 고대의 뜻이 거기 가다니까 1번 거기에 가는 것, 2번 거기 가기 위하여. 좀 이따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잘 물어볼 거야. 생각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뭐 거기 가기 위한, 위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거기에 가서. 자, 거기에 가는 것 6가지 질문 중에 그럼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고 it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문장 속에 자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to go there가 가만 보니까 이 뜻 1번 뜻으로 사용됐을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 명사적 용법인지 여기 다 설명해 놨어. 오케이. 무엇이니? 펜이죠. 펜. 품사가 뭐야? 명사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분명히 명사라고 했어.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고?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고?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수영하기는 재미있다.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무엇이 재미있다고? 수영하기. 수영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 뜻일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거고 이건 1학년 때 진도 나가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할 것 같아? 그렇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또는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라고 하겠죠.
왜 부사조문법인지는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When, where, how, why. 자,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쓸게요. 뒤에 뭐 쓸 것 같아? 어. 이거보다 지금은 이게 더 좋겠지. It's time to go home.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It's time to go home. 좀 이따 7시 되면 얘기하겠죠. 집에 갈 시간이다. 이거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게? 무슨 시처럼 사용될게? 그렇죠. 그래서 3번 뜻일 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신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집에 갈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to 부정사 1, 2, 3, 4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 뜻으로서 제일 먼저 만났어. 4번 뜻으로서. 4번. I'm happy to meet you. 뭔 소리야? 나는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네.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건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위하여 행복하다. 이상한데? 너를 만나는 것 나는 행복하다. 어? 너를 만나는 것 행복해. 어? 이거 너를 만나는 것이다. 땡 탈락. 나는 행복하다. 너를 만나기 위한. 어? 이거 3번도 아니네. 나는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작업법인데, 어? 부사작업법 두 번 나왔죠? 그래서 구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의 부사작업법을 보고는 뭐다? 의도의 부사작업법이다. 나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의도로 일찍 일어났는데? 거기에 가기 위하여. 무슨 의도로? 거기에 갈 의도로. 왜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거기에 가려고. 거기에 가기 위하여. 그 다음, 뭐뭐 해서 이 뜻일 때 뭐라 그러냐? 이 happy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to meet you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부사적법 중에서 뭐라 그런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얘 따져보면 이거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이거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더라? 아, 두 가지 있어요?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I'm happy to meet you. 됐습니까? 오늘 중요한 수업이라 절대 못 빼. 자, 그 얘기 했어요. 여기서 56에 56, 57, 58, 59? 그렇죠? 자, 그래서 56, 57 제목 한번 읽어보자. 뭐래요? 두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해놓고 1번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57에서는 여기까지 똑같네. 뭐래요?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 2번 보어 목적어. 됐습니까? 자, 보어 목적어는 원래 문장의 형식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미리 좀 설명을 좀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뭔 얘기를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들을 예정이냐. 아, 지금 포커스 56에 57, 56, 57에 어떤 투 부정사는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 어떤 덩어리를 보고 투 부정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한다 치자. 같은 말 계속 넣어서 문장 만들 거야.
오케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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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나는 있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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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떻다? 재밌다. 뭐라고요? 그건 재밌대. 누가 막 저기 미친놈이 야 그건 재밌어! 그래서 뛰어갔어. 그럼 뒤쫓아 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뭐해? 뭐가 재밌는데? 이러겠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거에 주어로 사용된 두 부정사를 할 거예요. 이게 주어로 사용된 두 부정사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누가 봐 하잖아. 됐습니까?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동사라 그러겠죠. 근데 이 자리에 얘가 있으니까 누가 라는 앞쪽 땅콩 부분에 있으니까 얘가 주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의 계획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누가 나의 계획은 다 그렇죠. 자 이게 이 문장 속에 있는 예를 보고 보어라고 한대요. 보어. 보어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나의 계획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될 때 명 보호라고 한대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가 나는 무엇을 다 뭐라고요? 이거 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나의 계획은 그것이다. 이거 뭐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놀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한테 뭔 짓을 해주면 이렇게 변해요.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놀다 play with my friends. 여기다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is to play with my friends is interesting. 이걸 보고 뭐라 사용된 무슨 제목법이라 그러냐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선생님 이 문장 틀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를 졸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 friends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친구들이 재밌단 얘기야. 친구들과 노는 행위가 재밌단 얘기야. 그렇죠. 내 친구들과 하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하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둘 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그거 재밌어요. I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는데? What is interesting? 그랬더니 언놈이 It is interesting 하고 뛰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런다? What is interesting?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다? To play with my friend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이거 설명할 때 여기까지 배웠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등장하는 거지. 그렇죠? 3번이 뭐였더라? 그렇죠. 가짜 주어. 오케이.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을 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을 거고요. 원어민들은 뭐라고 틀림없이 표현할 거냐 하면요. 가주어 it 하고 비인칭 주어 it 하고 공통점 뭐? 아무 뜻이 없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다?
It is interesting to play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진주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영어의 가주어, 진주어는 왜 쓰느냐?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냐?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냐? 땅콩의 뒷부분을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중요한 뜻이 거기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 부분이 너무 늦게 등장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땅콩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땅콩의 대가리는 짧고 엉덩이는 크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고. 왜 그러고 싶어 한다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뭐래? 이런 분위기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의 계획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그러면 my plan is to play with my friends. 내 계획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뭐 됐을 때 뭐라 부르냐? 것이다 됐을 때 부어라고 불러요. 것이다 됐을 때.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쌤? 난 모르겠어요. 것이다 되는 거 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 얘를 보고 부어래요. 나는 학생이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보호라고요. 얘 품사가 뭐죠? 얘 품사가 뭐죠? 명사라고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걸 좋아한대요. 누가다? 얘를 보고 목적으로 사용된 투부정사의 명사제곱법이라고 한다. 난 그게 좋아. I like it. 내 계획이 그거야. My plan is that. 원래는 is으로 해도 되는데 is it? 하면 묻는 느낌 들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자리에 얘를 넣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To play with my friends is interesting. 그래서 지금 여기에 to play with my friends가 네 가지 뜻.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한, 친구들과 함께 놀아서 중에서 노는 것 됐으니까 재료는 명사고 하는 일은 주어다. 됐습니까? 막 그런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 이런 거죠.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됐습니다. It's a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할?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ime을 꾸며주고 있는데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걸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란다? 어떤 시 형용사적 용법이다. 생긴 게 근데 가주어 진주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I went to the 초롱공원. 내가 뭐 했다? 내가 갔대네요. Where? Why? 그쵸. 그래서 초롱공원에 갔던 의도가 뭐야? 놀려고요.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작용법이라고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일기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해피는 너무 편하니까. 해피하고 똑같은 말이죠. I was pleased. 난 어땠다? 행복했다. 왜? Friends 해서. Pleased. 행복한. 아, 이런 분들 봐라. 참, 그리고 이제 5단원 시험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5단원 공부해서 단원 시험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막 미리 뭐 중간 기말고사 칠 거 미리 해놔야 되겠어. 다른 학년들은 이렇게까지 안 했었는데 해놓으니까 아직도 지금 뭐 시험 덜 친 놈들 있고 안 치고 있고 뭐 시험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근데 왜 많아졌는지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뭐 시험 많이 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시험 그렇게 쳐서 뭐해? 근데 왜 안 해? 됐습니까? 예? 예? 아, 예. 오케이. 추워서 잠이 깬 건 아니겠지? 자, 투부정사란 뭔데? 뭐가 투부정사인데? 그 뒤에 동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단어를 보고 걔가 동사인지를 알아야지 투부정사인지 전치사투인지 구분이 되겠네. 그렇죠? 됐습니까? 형태로서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을 하거나 it이 하는 역할을 하거나가 명사처럼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어져서 어디로 가서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면 그때는 형용사겠죠. It's time to play with my friends.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겠죠. Why did you go to the 초롱공원? To play with my friends 하기 위해서. 왜 갔어 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됐습니까? 밤 11시에 뭐하고 놀려고? 새끼들 말이야. 어?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니 형용사적용법이니 부사적용법이니 여러분들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기초체력 다 길러둬 놨어요.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대1로 앉아있을 때부터 다 밑밥 깔아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안 해온 거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네, 수고했습니다.